세상에서 제일 비싼 호박은 무엇일까요? 푸띠 친구들 안녕하세요. 푸띠뿌입니다. 푸띠뿌에서는 할로윈을 맞아 다양하게 호박을 그리고 만드는 작가 쿠사마 야요이를 소개합니다. 작가 쿠사마 야요이는 어린 시절부터 알아온 병으로 인해 남들보다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눈으로 보는 세상 모든 것이 동그란 점과 함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쿠사마 야요이는 어린 시절부터 호박을 사랑했어요. 부모님이 큰 농장을 운영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별나게 사랑한 것이 호박이었어요. 호박이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고 울퉁불퉁 못생긴 모습이 자신과 닮았다 생각했어요. 쿠사마 야요이는 알록달록한 동그라미를 더하면 예뻐져서 사람들이 사랑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호박과 점은 쿠사마 야요이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점과 호박을 주제로 한 작품을 통해 쿠사마는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안고 극복하였어요. 쿠사마는 회화 작품 외에도 조각, 판화, 퍼포먼스, 해프닝, 소설, 영화, 시, 패션 등 여러 장르를 다루는 다재다능한 작가입니다. 쿠사마 작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제주도 본태미술관,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인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대구미술관, 석파정 서울미술관에 가면 쿠사마의 조각 작품인 큰 호박을 직접 볼 수 있답니다. 푸띠뿌와 함께 쿠사마 야요이 작가의 호박 작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쿠사마가 사랑한 호박을 할로윈스럽게 만들어 볼까요?